또 이재명 그 대표가 먼저 선빵을 항상 치잖아요. 네. 몰라요! 나는 네이 하나 입은 것밖에 없어요! 그러면 나머지는 그거에 맞춰가지고 다 조용히 해야죠. 아, 진짜 어이가 없네. 네. 아니, 생각을 해요. 제가 만약에 쌍방울에 네이를 사 입었어요. 네. 이재명 대표 주장처럼. 네이밖에 사 입은 것밖에 없어요. 근데 쌍방울 부회장이 갑자기 우리 어머니 무슨 뭐 갑자기 모친상에 와가지고 막 조의를 합니까? 박스를 많이 산다 보죠. 어, 그런 세상에 어디서 말도 아니, 안 되는 세상. 그 방송 진행자가 잘못했어요. 그러면 어. 바로 이렇게 들어봤어야지. 입었는지. 근데 딱 들었는데 빅토리아 시크릿 이러면 거짓말 아니야. 아니 그러니까 네이만 입었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누가 도대체 부회장까지 네. 보내가지고 조문을 하냐고요. 아니, 많이 이렇게, 해야 이렇게 쫙 잡아 끌어올려가지고 브랜드를 보여줬어야지. 아니면 진짜 많이 샀을 수도 있잖아요. 아 그렇죠. 자지우지할 정도로 일명 빤소르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. 막 이렇게 뭐 집에 팬티 단위로. 100개씩 갖다 놓는 사람. 네. 그렇죠. 그런 사람일 수도 있죠. 장롱에 그, 쌓아놓고. 말이 바뀐 건 이재명의 그런 선제적인 입장 표현이 있으면 말이 바뀌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. 왜냐면 재준 씨가 어디 가게를 갔는데 전 여친을 만나가지고 반가워서 어? 누구야? 이랬는데 갑자기 그쪽에서 말씀하세요 고객님 이러면 아 이러면 다시 이제 또 모른 척하게 되잖아요. 사실 여자 문제는 저를 예시로 많이 보시네요. 고정 코너예요. 어. 네, 성재준의 과거. 고정 아유, 코너. 좋습니다. 아 좋네요. 네. 아니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까 전에 그 말씀드렸던 이태영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? 네. 아 그렇지. 이분 진짜 제가 봤을 때 언제까지 입 다물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참고로 그 김혜경 씨 관련돼서 변호도 맡으셨던 분이고 쌍방울에 대해서는 사외이사를 두 군데나 맡으셨어요. 네. 첫 번째가 일단 비비안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나노스 이 두 군데 전부 다 사외이사 맡으셨던 분인데 지난번에 그 왜 안타깝게 좀 세상을 떠나셨던 분이 계시잖아요.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에 대해 가지고 녹취록 폭로하겠다라고 하셨던 네네. 분, 모텔에서 이제 돌아가셨던 분 계시는데 그분이 남겼던 녹취록에 이태영 변호사도 등장을 합니다. 그리고 이태영 변호사가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당시에 이제 그분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가지고 25억 그렇게 했던 거 있잖아요. 라고 얘기하니까 이태영 변호사가 네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25억이라고 하는 딱 요 돈에 대해서 이태영 변호사가 정확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과연 입을 다물 수 있을까 한번 지켜봐야 되죠.